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국내 증시도 좀 쉬었고, 지난밤 뉴욕 증시도 좀 쉬었어요. 쉬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노력들은 많이 했죠. 근데 거기서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시장이 조금 거시기하지 않을까요? 거시기 하죠. 네. 일단은 지난주 엊그저께 어저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도 보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모더나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졸졸 흘러내렸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다시 상승폭을 재차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 나스닥이 한0.2% 정도까지 상승폭을 줄였다가 막판에 이제 좀더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올렸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어땠었냐? 일단 오늘도 장 초반에 쭉 밀렸다가 반등을 줬고 막판에 또 밀렸던 이 흐름. 자, 그러면 주목할 게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때 올랐던 요인, 장그 전날 올랐던 요인은 이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면서 시장에서 뭐별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어쩌고저쩌고 뭐 많은 논의들을 좀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드디어 이제 12월 달에 연준이 우리한테 돈을 줄 거야라고 하면서 반등을 줬던 거죠. 자, 그러고 났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11시 시작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소매 판매 자체를 보면 10월 달에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5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많이 늘어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지난달에 비해서 크게 이제 둔화되는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해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 음식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월 대비 0.1% 감소한 반면에 비점포 매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클릭클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매출이 한 3.1%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언택트 환경이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드디어 이제 미국의 소매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확증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파월이 계속 언급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지금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뭐 300명 넘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300명 넘은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할로윈 데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갈리면서 확산되고 있는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최근에 늘어나는 게 할로윈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걸렸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소비 감소폭이 더 확산이 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존. 아마존. 이 아마존이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나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해!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폭등을 하면서 1% 넘게 급등을 하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0.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 체인점, 월그림 부츠, 이게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S&P라든지 뭐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그림 부츠가 9%,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카드라넬스 같은 보험 관련된 업체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약품 판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빠지고, 이게 제약산업과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을 합니다. 문제는 그 아마존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백화점을 망가뜨렸죠. 그 다음에 소매 유통업체들도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망가뜨렸다라기보다는 경쟁에서 진 거죠. 잠식을 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품 쪽에 산업이 그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년 안에 대규모로 구조조정이 좀 있을 거야 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성을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존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 안 놔둘 것 그쵸.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 금지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화당도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줄여 나갔고요. 아마존이?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애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독점 규제를 네 그걸 건드려 버린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꼭 건드렸다기보다는 그냥 빌미를 찾은 거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밸류 부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장 초반에 견고하게 나가다가 뭐 그 이후에 갑자기 좀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였었어요. 어제 시간에보다 많이 줄였죠. 12% 뭐 근처까지 네. 올라갔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은 차익 욕구들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처럼 이때 갑자기 보스틱의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을 더 할 수 있어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현재 800억 달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1200억 달러로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살 채권은 있답니까? 뭐 있겠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의해서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파월은 간밤에 코로나가 뭐 저기 그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 것 같고 파월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코로나 이전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백신이 나온 건 정말 잘 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정말 힘든 일이 발생을 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야. 뭐 맨날 하던 말이잖아요. 점도표에도 2022년 가야지만. 근데 이제 그 발언하고 나서 뭐 일부 매물이 나오던 것들을 뒤돌립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아마존이 1% 정도 상승해서 갑자기 쭉 밀렸고 대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매물이 나왔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JP모건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90몇% 정도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저께 사실은 방금 전에 이제 뉴스 코멘트를 하시면서 네. 애플 주식 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종목별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네. 어저께 나온 거예요. 어저께 나오면서 뭐 애플도 그렇고 뭐 JP모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뭐 일부 제약업종들 네 가지를 좀 샀다 그러는데 미국 제약업종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제약업종들은 숫자가 나와요. 네. 그리고 흑자 규모가 있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아니 약을 그때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니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이상한 나라죠. 우리도 뭐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공짜로 줘야죠. 왜 그래? 제가 좀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변화 줬던 요인들 경제지표 이거는 10월 달 거니까 큰 영향을 안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는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못한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연준의 발언, 그 다음에 차익 욕구 높아진 거. 이런 것들 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차익 욕구가 높아진 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차익 욕구들이 좀 상당히 좀 나오면서 매물 소화가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슈는 상승을 제한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뭐 바이든이 코로나 저기 그 특별 TF를 만들었다느니 만들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명령권이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하고 트럼프 때문에 계속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는 맨날 중국 때문에 뭐 어쩌저쩌고 뭐 누구 때문에 어쩌저쩌고 하지만 지금 바이든은 그 얘기를 하죠. 트럼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트럼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건 뭐 원래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법적으로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원래도 지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데 우리도 지금 이제 수도권이 내일부터인가요? 그 내일부터 1.5단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도 문제지만 사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계속해서 저기 그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전면적인 셧다운을 하기에는 지난번에 3월달에 너무 당했어요. 전면적인 셧다운을 했더니 GDP가 뭐 30%씩 막 그랬죠. 급감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정자들 같은 경우는 못하죠. 건들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욕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들처럼 일부 핀셋 봉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지역별로 봉쇄를 하거나 업종별로 좀 조정을 하는. 그러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양 정책을 계속 쓰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소상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좀 구제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은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바이든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도 과학자들이 요구를 하면 봉쇄를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TF팀에서는 4주에서 6주는 봉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그게 뭐 말이 많으니까 갑자기 또 거기를 바꾸죠.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라 핀셋 봉쇄로 갈 거야라고 언급을 하죠. 어제 이제 그 아들을 그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는 저희 그 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이제 뭐 다음 달인가 이달 말인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자가격리라고 하는 그 개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돌아다니시면 다 돌아다니는데 마트 가고 싶으면 마트 가고. 자가격리가 있긴 있는데요. 그 우리처럼 이제 뭐 좀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걔네들은 뭐 일부 말 들으니까 일부예요. 뭐 전체적인 건 아니고 비타민제 준답니다. 그거라도 주니 다행이네. 비타민 D를 주지. 햇빛쬐면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문제는 이제 그렇게 관리가 돼서는 쉽지가 않죠. 이게 뭐 셧다운을 한다든지 핀셋 봉쇄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방은 또 그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방임주의죠, 뭐 자유주의. 아, 본인들은 이제 이게 그까지 뭐 할로윈 같은 경우에도 그 젊은 청춘들의 끓는 피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저기 그 저 묶어놓을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뒷박지는 되는데. 말하는 거 도대체 말이 돼? 비트코인이 17,000불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강한 거죠. 뭐. 그것도 있고 일부에서 이제 증권거래소라 이런 데서 이번에 이제 그 SEC 위원장 그만두잖아요. 네. 이게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더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규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쪽으로 뭐 말은 뭐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또 올라갔다라고 전망들도 좀 있고. 비트코인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뭐 금 대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같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이 이제 상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 섞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규제를 강화했었던 위원장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참 그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자금들이 다 자산 쪽으로 놓아오면서 자산 버블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와 자산 버블과 자산 가치와의 괴리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물 경제는 별로 안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연준 같은 경우도 그 연준의 이제 논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푸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게 자산 쪽으로만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에 걔네들의 그 연구 논문들이라든지 발표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빈부격차 축소 이쪽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융주가 관련돼가지고도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개 산책 얘기 일단 그때 보면은 지금 개가 집을 나간 거야. 줄 한 5m짜리. 네? 개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죠. 아니 안 되면 뭐 저기 그 개가 이제 저기 그 산으로 들어가니 들개가 되는 거지 뭘. 달러는 계속 별 움직임 없이 멈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판매 위축이라든지 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제 미국의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폭 약세를 좀 보였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브렉시트 관련돼 가지고 다음 주 초반에 이제 EU와 영국이
뭐 합의를 할 거다 무역협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한 0.5% 그래요.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좀 보였던 게 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역외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한 0.4% 정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살짝 적은 0.33% 정도 강세를 보였고 신흥국 환율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권에다 등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식이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뭐 소매판매 둔화 산업생산은 잘 나왔지만 네. 소매판매 둔화라든지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폭 약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이제 FICC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뭐 크게 빠졌다가 보합권으로 점점 올라와 있는 큰 변화가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